안녕하세요. 파이 여러분, 호토 파이요. 자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서 자카르타에서 이번에 발리로 왔습니다. 발리에서 앞으로 컨텐츠를 할 건데 우선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칼리만탄 계속 함께해 주신 인니초이 형님께서 발리에 숙소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가는 날까지 제공을 해주셨어요. 무려 4박을 무료로. 자 여러분, 숙소입니다. 어우야, 너무 좋은데? 저기 2층도 있거든요. 이야, 발코니도 있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발리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 여기서 바로 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놀러 온 게 아니라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를 하냐면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밤에 해루지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에 포인트를 좀 조사를 한 다음에 해루지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한번 해루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가볼게요. 렛츠고. 자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로 나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맨땅에 헤딩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직 뭐가 있는지 답사도 안 돼 있고 탐사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루지 포인트를 찾아보는 느낌으로 왔습니다. 발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인트로에 제가 웰컴 투 발리 라고 써있는 그 앞에서 그래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그래서 바로 찾아볼게요. 참고 여러분, 텐션이 조금 낮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여기 빙 둘러보면요, 저희가 바로 식당입니다. 식당 앞에 있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시끄럽게 하면 또 민폐잖아요. 그래서 이쪽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식당 사람들 숨어서 요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 바로 잡아볼게요. 야 리발렛이야. 아 놓쳤어. 저기 있다 저기 이 새끼야. 오 100% 놓쳐. 100% 도망가. 오 이상한 게 있어. 우와 진짜 이상하게 생긴 게 있는데. 제가 개를 좋아하잖아요. 얘네가 바위개거든요. 이라이드 특징이 정말 빠릅니다. 이상하게 생긴 저기 보면 다슬기도 있어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와 이게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먹어봤자 뭐예요 형님. 이거는 방아쇠. 이 새끼야. 우와 그냥 다이빙 해버리네. 아, 이것도 하나 있어요. 일단 생긴새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바위개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동해안 앞에 사는. 크기가 큰 거는 한 3-4배 크기 때문에 엄청 커요. 진짜 박하지만 해요. 여기 쫄짱 게 강대국이네. 잡았다. 우와 미안, 다리 3개나 됐다. 와 이게 구조가 거의, 보세요 형님, 바로 뛰쳐나갑니다. 놓을게요. 우와 정이 개 떨어지네. 개 큰 거 있어. 와 저거 안 돼요 형님. 아니 할 수 있어. 다리 떼고 도망간다니까. 야 우와 뭐야. 형 들채 덮쳐 나이스. 잡았어. 그렇지. 우와 개 크네. 이게 바위개 사이즈라고? 이거 쫄짱개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거랑 닮았네. 제주도에 사는 석장절개라고 있는데 지켜보세요 형님. 우와 힘 개 세요. 우와 형님 이게 쫄짱개예요. 이게 발리 쫄짱. 우와 얘 방금 모션을 어떻게 하냐면요, 텅 이렇게요. 힘을 팡 이렇게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게는 되게 조그만해. 집게 너무 귀엽다. 한번 물려볼까? 아이 안 싸놨네. 아니 원래 집게 힘이 센 애들이 닿는 힘이 없대요. 악어가 그래서 이 벌리는 힘은 약한 거 닿는 힘이 세대요. 우와 오 뒤에 두 손으로. 야 기도하는. 야 짝이었죠? 꽁 눌렸어. 와 이거 개빡세. 형이 물리면 롯데요. 그리고 톱장절개라고 방파제 이러면 벽에 붙어 살잖아요. 걔네 특징이 뭐냐면 발끝에 갈퀴처럼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바위를 잡으려고 먹으려고 하네. 이거 봐봐. 야 너 배고파? 입으로 적을 물리치는 스타일인가 봐. 계속 먹으려고 해. 아 귀여워. 와 등 너무 멋있게 생겼어. 얘는 왜 발이 찔렸어. 제가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다리가 위로 그냥. 와 여러분 진짜 대박입니다. 태어나서 이런 게 처음 봐. 잠깐 있어. 와 역시 해외는 진짜 다릅니다. 특히 더운 나라는 진짜 달라요. 형님 잡고 이거 돌리는 것 같아. 형님 망두 잡아 이걸로. 오케이 쓸어 그렇지 잡았지 봅시다. 개 귀엽게 생겼죠. 너무 귀여워. 약간 애완용으로 키우는 그건 것 같아요. 이거 이름 뭐야? 모르겠어요. 이거 이름 지어줘. 근데 네가 용꼬리 망두 별론 것 같아요. 얘는 까망두 갑시다. 재미없죠. 버려. 너무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 오니까 조용히 해. 뭐 잡았어요? 개. 이상한 개다. 우리나라 개다. 박하지네. 근데 박하지인데 왜 이렇게 눈과 눈 사이가 멀어? 이건 광어 박하지. 와 이거 진짜 웃기다. 집게도 다른데 우리나라 박하지는 눈과 눈 사이가 가까운데 얘는 뭐라고 해요 형님? 아 광어 박하지 꺼져. 이거 형님 고기인가 봐. 오 형님 고기 이상한 고기. 고기 맞죠? 우와 학꽁치처럼 생겼는데? 형님 설마 청새치 아니야? 학꽁치 새끼인가? 좀 더 길죠 근데 학꽁치보다. 신기하게 생겼네. 아이 진짜 신기해. 포치가 너무 길어. 학꽁치처럼 생겼는데. 어 네 것처럼 생겼다고. 와 특이하다. 가 따라오지마 임마. 처마리 꺼져. 야 바다배 야, 들어간다. 잡아 아 들어갔어. 엄청 빨리 들어가는데. 여기 뭐야 실뱀장어 같아. 곰치 새끼 같기도 하고. 뭐야 이상한 새끼 하나 잡았어. 깨다시 오 숨었어. 저기 우리 집 잘해. 오 개. 우와 이거 형님 저희 제주도에서 먹었던 그거 아니에요? 금개 같은데? 맞네. 아 똑같네. 그물무늬 금개. 오 근데 사이즈 진짜 저희 잡았던 것보다 크다. 근데 좀 다른 게 발에 무늬 있어요. 여기 사는 개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두 손으로 꼭 잡아. 달라 우리나라 개들이랑. 뭘 먹어 또. 들어가봐
이야 진짜 잘 와 등에 이거 보세요 형님. 땅땅땅땅 다섯 개 이렇게 뿔나 있고 더 동그랗고 더 통통해요. 근데 집게가 여러분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조개를 벌려 먹는 거잖아. 그래서 집게가 납작한데 우리나라 것보다 훨씬 집게가 좀 위협적이에요. 얘는 방생할게요. 저 뭐예요 형님? 알이죠. 골뱅이 알. 골뱅이 알이 저렇게 생겼답니다. 특이한 거 있어요 여기. 어? 고둥인가? 한번 꺼내봐. 형이 무서워서 너구로 꺼내라는 건 아니야? 개 무서워서 꺼내달라고 한 거 같은데요? 오 개고둥인 거 같아요 이거는. 이거 이름 좀 찾아줘. 좀 휘어 있으니까 까망 로츠고동.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소라게? 잡아주세요. 엄청 예뻐. 에이 소라게 예뻐 봤자죠 형님. 어, 나온다. 야 나와봐. 아 예쁘네. 엄청 예뻐. 우와 파란색도 있어. 집게도 너무 예쁘네. 이렇게 하면 얘네가 나올 거예요. 얘도 지금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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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게 생겼다. 눈이 파란색이야. 몸은 청록색이고 프라야가래. 참 다른 종류예요. 이거 만두개처럼 생겼네. 그러니까 아 이거 제주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다. 부채게 부채게 까만 팁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이즈는 제주도가 좀 더 큽니다. 어 이거 뭐야?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조심해 조심해. 잠깐만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이거 뭐야? 이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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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오 잡았다. 뭐야 이게? 만두개. 우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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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게잖아요. 맞죠? 이상한 데 들어갔다. 아, 이런 예. 소라가 있네. 뭐 이상? 아 물지 마. 아니면 저쪽에 다른 지형이 있거든요. 자 거길로 포인트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잡았던 거 또 잡았는데 얘는 왜 좀 더 색깔이 연하죠? 어 야 뭐 새우물 이상하게 쳐. 예예 예. 얘 좀 이상해요. 예예 예. 오 그러네. 이상하다니까? 그거 봐 이상하다 했잖아요. 꽉 지어보세요. 독이 쓸지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 괜찮아요. 아이 씨. 입이 뭔가 나풀거리는 나뭇잎 같아요. 나뭇잎 꽁치. 아니 왜 우리나라는 학꽁치요 그러면. 학처럼 생겼잖아. 무슨 학처럼 생겨요 형님. 형 한번 지어보세요. 무서워. 진짜 겁 많다. 네가 해봐 주세요. 장갑 끼면 누가 못해. 어? 어? 대발 학꽁치 머리 그냥 꽁치 됐다. 미안해. 근데 이게 밥 먹긴 편하긴 할 거야. 아이씨 아 진짜 미안해. 이게 똑부러지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자. 보기 좋네. 아이씨 아, 미안해. 진짜 고의가 아닌데. 아 진짜 미안해. 너는 뭐냐 이제 학공 그냥 치야 너는. 뭐야 야 저거는 전속력으로 달려도 못 잡는다. 어 형님 여기 포인트 좋아 보이는데. 자 여기 포인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개다 개. 여기 아니 어디 지나가자. 어디 여기 절로 간다. 절로 돌밑으로 들어갔어. 물고기예요? 물고기 잠깐 들어 되게 예쁘게 생겼다. 우와 무슨 고기지? 잡아볼까요? 눈뽕 맞아라 이 새끼야. 어 진짜 완전 눈뽕 제대로 맞아가지고 힘 못 쓰는데요 형님. 무슨 물고기야?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열대어 같아요. 근데 뭔가 커질 것 같지 않아요? 줄무늬 전고기. 방생할게요. 오오오오오. 노란 줄무늬 왕눈 새우. 노란 줄무늬 왕눈 새우는 이렇게 덮치잖아요. 그러면 지가 튑니다. 어 새우 크네. 이거. 어 새우 괜찮아. 자, 어 새우 크죠. 근데 이거 뭐예요, 형님? 산호 아니야? 아니야 움직여. 일단 새우 먼저 찍어요. 근데 얘 되게 특이하게 생긴 게 눈이 엄청 커요. 그리고 밝게 빛나네. 주황색. 아 그러네. 이야 얘 신기하다. 방생할까요? 아 이거 방생. 야 가.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움직인다니까요, 형님. 이 투명색이. 뭔데? 뭐야. 어 움직여. 뭐야? 몰라요. 움직인다니까. 이거 봐. 이게 뭐야? 이상한 생물체. 움직이죠. 우와 이거 그거 같아. 무슨 유생 같아요. 갑각류들 유생 있잖아요. 뭐 보이시죠? 어. 어 약간 투구기 같지 않아요? 진짜 투구기인가? 진짜 신기하다. 와 뭐야 젤리인 줄 알았어. 우와 이거 봐봐요. 이거 새우 종류 중에 하나. 어. 유생들이 우와. 저렇게 다니잖아. 진짜 신기하네. 거미불가사리 X나 큰 거 같기도 하고. 아, 우와. 근데 우리나라 거미불가사리 저렇게 못 기어다니거든요. 어, 문어같이 걸어다녀요. 얘 보세요. 우와. 아, 왜 이렇게. 야, 이렇게 기어다닌다고? 불가사리가? 와, 얘 진짜 신기하다. 이거 뭐야? 파란색 물고기. 오오오. 이런 건 맨손으로 할 수 있어. 파란색 독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독 없어. 멸치 아니야? 파란색이었는데 색을 바꾸나 봐요. 멸치 같네. 이게 파란색 물고기인데 아까 잡으니까 멸치가 된 거예요. 발광을 네. 하는 것 같아요. 아 쉣 파 팬티 다 젖었어 여러분. 로추 개 타도 돼. 이게 뭐지? 약간 무슨 군소 같은 뭐가 있는데? 어 이게 뭐야? 깜짝이야. 망고스틴 리발 누가 처먹었어? 개군소인 줄 알았는데. 뱀 창어대요. 어디 바다뱀? 뱀 창어? 민물 변장어. 얘 바다인데? 오오오 오 크다. 잠깐만 아직 기득. 와 잘 안 보인다 근데. 들어갔다. 일로? 와 어디로 나갈지 모르겠네 이거.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뭐야? 이상하게. 이상하게? 이게 되게 특이한 게야 이거. 보이지? 보여. 잡았어. 이거 뿔물 마지개인데 엄청 큰 거 같은데? 아 죽은 거예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이거. 진짜 특이하죠. 얘는 죽었으니까 방생. 여기 치어들 엄청 많아요. 보세요. 우와. 와 여기 물고기들 바닥 보세요. 점점 다 물고기. 바글바글하죠. 자 이거 뜰처럼 한번 싹 쓸어볼게요. 쏴. 에야 별로 안 잡혔네. 쳐버려. 와 저 빤다구린 거 다 고기 뛰는 거예요. 우와 다 새끼들이에요. 치어들. 저 까만 엉덩이 보세요 여러분. 엉덩이 흔들어 보세요.
아유 잘했어요 다둥이 아빠. 우리나라는 이런 해변에 오면 별게 없는데 여기 해변이거든요. 보시면은 해변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략 2시간 정도를 찾아봤는데 아까 그 잡은 게 있죠. 그거 한 마리 먹기 좀 그래서 그거는 방생을 했고 내일 낮에 한번 다시 와서 해보도록 하고 내일 낮에도 안 잡힌다. 그럼 내일 밤에까지 와가지고 최대한 해산물 식량을 비축한 다음에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집에 갈라 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다시 카메라를 켜게 만들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망둑 종류예요. 우리나라에 좀 비싸게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독보적이다. 투톤이야. 그러니까 투톤이야. 뭐야? 오! 우와, 뛰어갔다. 오, 우와. 어, 한 마리 더 있어. 친구 만났어. 얘 색깔 바뀌었다. 물속에서 보면 평범하구나. 어이, 빠르다. 제가 지금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 물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안에 뭐가 다 있는 거야. 신기하네. 내일 봐요. 자, 여러분 어제 해루질 실패했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다음날 돼가지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과로를 해가지고 베트남보다 좀 빡센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코피가 좀 많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옆에 진짜 피 나고 있죠. 그런데 이 코피 날 때 햄버거가 왔어요. 걔 지리는 햄버거 왔는데 코피 멈추고 먹는 게 낫겠죠? 아니야, 케찹이면 다 같이 먹어. 조금만 어렸으면 멍들었다 형. 먹고 바로 나태루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쉴 수 없어. 자, 여러분 포인트 도착했는데 어제는 동쪽 바다를 갔고 오늘은 서쪽 바다를 갔거든요. 여기는 파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패러세일링 저런 것도 하고 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저쪽에 돌지형 있잖아요. 저쪽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 바람이 진짜 많이 붑니다. 한번 바로 가볼게요. 우리나라에 고양이가 많지만 여기는 이런 큰 강아지들이 많은데 목줄이 있네 얘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야야 자살하지 마. 쟤 너무 귀엽다. 파도 맞을 때 얼굴 드는 게 졸려. 여기는 이런 산호가 많은가 봐. 뭐예요? 산호. 저쪽에 검은 데는 다 산호더라고. 그래서 아... 물 빠질 때 산호지형에서 해루질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한 게 많았구나 어제. 어제 저희 맨 땅에 헤딩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산호지형에는 여러 가지가 많아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어제 사실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어제 이후로 기대가 생겼어요. 자, 어제처럼 이런 돌지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리가 포인트가 엄청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낮에 실패한다? 밤에 다시 동쪽으로 가서 또 다른 포인트를 현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산호가 많은 거 거길로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밤에 이런데 구멍치기 하면 뭐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내가 미국에서 이런데서 구멍치기에서 고음치 막 1m 넘는 거라 크레이피쉬 잡고 이랬거든요. 구멍치기도 가능하겠다. 그러게요. 그 안에 바짝바짝하네. 충분히 가. 오, 여기 봤지? 그러니까 여기가 고기가 없을 수가 없어 사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바다 한 가운데로 보시면 됩니다. 저기는 빠지면 그냥 뒤지는 거고요. 여기는 그나마 내양이라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밤에 와요? 여긴 절대 안 돼요. 바람 지금 보이죠? 보통 제주도도 북쪽이 파도가 세면은 남쪽은 약하잖아요. 여기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밤에 올게요. 라삭라삭. 형님! 저기 갈라 그랬는데 개! 개 커요! 개 미쳤어! 어디? 개 미쳤어요. 저기 죄송합니다. 자, 그럼 밤이 돼가지고 다른 포인트로 왔습니다. 이 포인트는 왜 왔냐면요, 이 포인트 근처에 산호가 정말 많다 그래요. 근데 산호가 많으면 보통 생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와. 왜요? 뭐 있어요 벌써? 소라 개르키잖아 형님. 오! 인도네시아 갯강구. 한국어보다 작네. 와, 고기 개튄다. 물색이 벌써 이러네. 이거 어떻게 해요? 물색이 너무 안 좋은데? 얘네 형님 걔네다. 첫날 보내 탁꽁치 제가 그 잘라가지고 치로 만들었잖아요. 어? 아니다 다른 애네. 잡았죠? 역시. 오, 뭐야 흥통한데? 귀여워요 뭔가. 숭어 새끼 같기도 하고 약간 좀 키우고 싶게 생겼는데. 어, 얘 메기다. 메기 아씨 메기 어디 있어? 아,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 바다인데 왜 메기가 있어? 솔종개네. 아, 솔종개예요? 형님 그거 뭐 하나 주세요. 와, 뭐야. 아이씨,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예요? 송장 헤엄치기 같이 생겼는데 개 극혐이다. 이거는 수속 곤충의 확률이 큽니다. 일단 내 피만 안 빨면 돼요. 오, 개 있네. 이거 얘는 또 처음 보는 개다. 바다배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네가 잡아. 아니 왜 잡아. 아니 들어가잖아요. 잠깐만 와, 미쳤다. 잠깐만 나와라. 왜 망설였어 형님? 무서웠지? 미쳤어 내가 저거 잡게. 바다뱀은 독이 세가지고. 아, 엄청 크네. 엄청 커요. 얘는 어제 개보다 한 4배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가리가 노란색이에요. 보이시죠? 아, 숨고 있어요. 여기 완전 머리 노란색 보이시죠? 와, 이거 바다뱀 진짜 이거 위험하다. 근데 나와. 더 안 나오지 않을까요 형님? 찔러봐야 되나 이제? 이쯤 되면 형님? 어, 뭐야? 저거 대가리 맞는데? 어, 아니다. 아니 바다뱀은 맞는데 저게 대가리가 아니고 노란색이었어요. 근데 실제 머리도 노란색이라서 전 저게 대가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아, 애초에 들어갔어요 이미. 아, 아깝다. 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좀 자세히 보여드렸습니다 어제보다. 야, 어제보다 확실히 바다 상태가 안 좋아요. 오늘 낮에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뱀 나오고 나서는 저기 잘 못 들어가겠어요. 무서워. 어, 진짜 자칫하다가 모르고 밟으면 바로 물거든요. 그럼 진짜 답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여기서 그냥 객사하는 거예요. 형님 다른 게예요. 우와, 이거 잡고 싶어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아, 어, 잡았다. 맹그로브 크릭 같아. 새끼. 와, 얘네는 외래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 여기 또 있다. 얘도 맹그로브 새끼예요. 이것도 맹그로브 크랩 새끼 같아. 와, 얘 각각류들이 여기 엄청 숨어 있네, 진짜 안에. 여기 안에도 있어요. 확실히 더운 나라 각각류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야, 빨리 빨리. 왜? 크레이피쉬? 거짓말. 거짓말이죠, 형님. 어디? 여기 있잖아. 여기. 오, 크레이피쉬 이거 어떻게 네, 잡아요? 네, 어떻게 네, 잡아요? 네. 아니, 형님, 근데 이거 크레이피쉬 죽은 거 아닌가? 안 죽은 거 같은데요? 살아 있어요. 우와. 형님. 우와, 여러분. 잠깐만. 아직 안 움직여요. 눈 뽕. 형님, 잡을 수 있어. 아니, 이거 돌치 할까? 아, 오. 와. 오. 와, 여기 잘 딱 잡았네. 한번 잡아. 아, 형님. 확 잡아야 돼요. 우와 씨. 우와. 아파. 형, 여기 더. 아파. 아, 육지. 형님, 와. 미쳤어. 우와, 미쳤어. 우와, 진짜 크레이피쉬예요, 여러분. 와, 형님. 어, 손. 어, 괜찮아요, 형님? 날 뻔했어. 우와. 형님. 맞지? 우와, 미쳤어. 진짜 개미쳤다. 진짜 크레이피쉬입니다, 여러분. 형님, 저기 뭐 있나봐요, 진짜로. 저 연어도 그렇고, 송어도 그렇고, 말도 안 돼. 이게 잡으면 여러분, 엄청 날카롭기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색깔이 한국에서 잡히는 거랑 달라요. 완전 탁하고, 이건 좀 되게 밝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와. 아프다. 아, 형님. 풀려가지고 아파. 아, 그러니까. 와, 아니, 어떻게. 근데 얘네들이 방파제에 숨어있어요. 저 미국 갔을 때도. 이런 방파제에서 구멍치기 하니까 크레이피쉬가 미친 듯이 나오더라고요. 아, 솔직히 저는 이 인도네시아 여기서도 크레이피쉬를 많이 잡아서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나가야 있는 줄 알았는데 와, 이렇게도 있네. 근데 나가면 큰 거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작아. 그러니까 작긴 해요, 여러분. 지금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물이 완전 풀 간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얘는 못 나가고 지금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금지체장이 있지 않을까? 가져갔다가 롯되는 거 아니야? 어, 먹을 생각한 거야? 그렇죠. 아니, 미국에서는 크레이피쉬를 엄하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레이피쉬 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로 등을 재가지고 방생을 하거든요. 분명히 여기도 있을 건데 이거는 사이즈로 보면 금지체장이 맞습니다. 근데 파닥거리면 손 아픈 거 아니야? 뭐야? 하지마요. 들어봐. 힘 개쎄 진짜. 지금 다리로 다 잡고 있구나. 우와, 이거 뻐기는 거 보세요. 지금 엉덩이 꼬리 세우고. 우와, 이거 걸어서 버티고 있네 아예. 얘네 다리를 보면 돌에 뛰게끔 이렇게 돼. 갈고리처럼 돼 있구나. 형님, 근데 제주도에서 잡을 때도 이런 방파제에서 잡죠. 돌이 저런 데 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크레이피 잡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타이밍 로진해 아주 그냥. 죄송한데 저희 멘트 찍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유튜브 찍으면은 저런 거 찍는데 우리는 이런 거 찍고 있네. 아, 힘 됐어. 우와. 조심. 아니, 이렇게 팔팔한 애가 진짜 여기에 있구나. 아, 이거 진짜 미국급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힘 좀 빼주세요. 썸네일 찍게. 네가 빼. 그리고 신기한 거 알려줄게. 뭔데요? 소리를 내는데 꾹꾹 소리 내는데. 더듬이 비벼서 내는 거. 여기 보이지? 우와. 그럼 위험을 느꼈을 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와. 이렇게까지 괴롭혀 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농담이고, 일단 검색이라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형님이 검색하고 있는데, 결과가 계속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방생을 하고, 잡았으니까 그냥 사먹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방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Lobster, yes, yes. There are many lobster? I think not many water. Maybe in the rock. Yeah. We catch that rock. YouTuber? Yeah, YouTuber. What's your name? Haji. Ah, Haji. My name is Fang. Ah, nice to meet you. Where you come from? Korea. 감사합니다. 아오. 드림아카시. I will subscribe. 아, subscribe. 구독자 한 명 늘었다. Yeah, it's my channel. Yes. I will subscribe. 아하! Nice to meet you. You can get the lobster again. Yeah. You can check in the. 아, 현지인 분도 여기서 좀 잡으시나 봐요. Thank you. Have a nice day. 와, 이게 있구나. 있나 봐요. 이 사람들은 금지체장을 안 지킬 거야. 그래서 아예 안 물어봤어요, 사실. 그냥 뭐 괜찮아. 이렇게 할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방생을 하고 저희가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저쪽에 큰 놈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방금 현지인 분이 여기 있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너 진짜 운 좋다. 근데 진짜 고맙다. 우리가 운 좋다. 진짜로. 가. 아유, 힘 많이 빠졌구나. 야, 우리 가면 저분이 너 잡아갈 수도 있어. 빨리 가. 지금 얘 각각류들이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밖에 놔둬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 그래서 100% 살아요. 던져줄까? 그러니까 좀 더 깊은 데다가. 제가 던져줄게요. 가라! 그래. 없어졌어. 형님, 좀 더 봅시다. 와, 아니, 어떻게 이런 데 숨어 있냐고, 진짜로. 근데 얘네가 무리 생활을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다섯 마리 이렇게는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지금 찾고 있는데 걔가 육지에서 인도네시아 참개 아니에요, 형님? 근데 눈치 개빨라요. 뭐 있냐, 안에? 야, 야, 하나 줘봐, 이 새끼야. 자, 여러분, 계속 찾아봤는데 더 이상 없어가지고요. 그래도 한 마리 본 게, 저는 진짜 크레이피쉬는 사실 상상도 못하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잡아서 너무 행복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생을 했지만, 사서 요리하는 것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자, 여러분, 다음날 크레이피쉬를 사러 왔습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크레이피쉬를 사고 싶어가지고, 시장이 아닌 어떤 해산물 가게에 왔거든요. 여기서 살아있는 거를 한 마리 구입할 수 있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에는 전부 다 얼음에 절여서 죽은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오, 야, 징겁니다. 구루퍼 있고. 여기까지 봐봐. 이거 봐봐요.
형 30cm 넘는데 개가 제가. 오 크래피쉬. 뭐야 형님 우리가 잡은 거랑 비슷한 크기네. 대나보다. 아 그거 먹을걸. 이거 얼마야? 키로당 16만원. 100g 아니에요? 100g에 17,000원. I want to buy. We want a small size. Small. That's one. 네, 예. 어 손으로 잡아? That's one. 550g. 10만원 정도. 짧은 거. 더 작은 거? 형님 얘기하세요 더 작은 거. 아하하 땀 처리했다. 영락없는 인도네시아 분 세 분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금지체장이 없나 봐. 그러니까. 반값이네. 반값이요. 빠빠. 아 진짜 비싸네요. 이게 5만원이에요 지금. 아주 내장까지 싹싹 긁어 먹어야 돼. 가져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마카시.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크레이피쉬를 잡아 사 뭐예요? 잡사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먹을 거냐면요 인도네시아 음식으로 출발을 해볼 겁니다. 인도네시아라고 하면요 나시고랭이랑 미고랭이라는 음식이 가장 유명한데 나시고랭은요 발리 스타일의 볶음밥이고 미안한데 그 나시 좀 여물어. 발리 하니까 오프숄더를 많이 하길래 좀 따라해봤습니다. 방송분들도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형님? 자, 이 미고랭이란 거는 여기 있는 볶음면인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좀 플렉스 해야 되잖아요. 크레이피쉬 미고랭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손질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김새 한번 보여드릴게요. 까망야님이 제주도에서 잡은 크레이피쉬랑은 다른 무늬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온몸이 가시고 무기거든요. 심지어 이 더듬이 있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요 바로 손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워서 더듬이 잡고 있다가 꼬리 한번 치면은 손 다 쓸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 뿔이 더듬이처럼 나 있는데 엄청나게 날카로워요. 온몸이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색깔이 훨씬 더 화려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잡히는 크레이피쉬는 탁해요. 색깔이 동색에 가깝죠. 늘 그런 색이었어요. 늘 그래. 이거보다 조금 더 고동색? 엄청 고동색이네. 죄송해요.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손질할 거냐면은 일단 반을 똑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꼬리를 비틀어서 됐어. 우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행주가 안 벗겨져요 가시들 때문에. 원래 거기를 칼집을 내서 돌리더라고. 맨손으로 돌리기 빡셀 거야. 우와 이거 살 보세요. 우와 미쳤죠 진짜. 살 움직인 거 보세요. 이거 뭐 움직이죠? 호두알처럼. 오. 자 그리고 요 안에는 내장입니다. 크레이피쉬가 내장이 굉장히 별미인데 쪄먹잖아요 형님. 근데 저희가 타지와 있기 때문에 찜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장으로 육수를 내겠습니다. 육수를 낸 거에다가 미고랭을 넣어가지고 면에 완전 그냥 배기기에서 졸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살을 적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형님이 좀 심심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심심해. 왜냐면 저는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살술이 안 나올까봐. 54,000원을 줬는데 3,000원 나와요 형님 많이 나오면. 오케이 절대 꿀빨라한 거 아닙니다. 여기 살 보면 양쪽으로 따줘야 돼. 역시 형님은 사실 이 크레이피쉬보다 한 5배 큰 것들도 손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크레이피쉬 회가 귤입니다. 귤 살짝 먹을까요 형님?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안 발라도 돼요. 좋아 야 아우 씨 얘 말이요. 아 이거 형이 귤 식감이 말도 안 돼요. 형도 네 왜 그래? 싫은데요? 빨리. 아니 저 형님 맞아. 질문 하나 있어. 왜 형은 노란 건데요? 망고 먹었잖아. 아 평소에 담배 끄실 때 이렇게 먹어도. 귤이죠 귤. 귤. 진짜 귤 식감. 아 진짜 씹으러. 와 형님 역시 짬이 다르네. 이렇게 해가지고 살만 벗겨낼게요. 오. 이렇게 회 나갈 때는 보통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가 하면 되지. 아 좋습니다. 이것도 잘라줄게요. 너무 커. 이거 근데 살이에요 형님? 발라먹으면 진짜 살 많아. 우와 살 가득하네 이거. 다리는 없어도 되긴 하죠. 다리는 살이 많지는 않아. 더듬이 쪽에 살이 많지. 자 그럼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왜냐면 괜찮은 프라이팬이 요거 하나이기 때문에 먼저 요 녀석을 구워줄 겁니다. 근데 어디에 구냐? 저희가 식용유를 사왔는데 코코넛 식용유입니다. 신기하더라고. 처음이죠. 저도 처음이에요. 구워볼게요. 얼얼얼얼. 오 뭐야? 냄새 한번 맡아봐봐. 무치예요. 자 일단 이거 한번 펴보겠습니다. 파이어! 오, 이거 봐 이거 구멍 생기면서 쏙쏙쏙쏙 올라와. 야 없어진다. 뭉쳐있는 게. 우와 아, 없어졌다. 이게 그런 건가 보다. 그래서 이게 굳으면 기름이 이러잖아. 오 없어졌어. 들어갑니다. 오케이 지금 딱 좋아요. 차라리 좀 덜 찌고 뒤져볼게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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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색깔 보소. 그냥 이거 생으로 먹어. 아 뜨거. 아, 좀 더 밀어버려야지, 저거.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만 이렇게 까마귀님한테 가서 영상 딱 끝나죠. 형님, 네, 끝났습니다. 구독자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형님이. 이번에 3,000명 안 들으면 뒤지는 거야. 나는 연기 좀 괜찮았는데. 좀 그대로 이렇게. X 때리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습니다. 예, 아 이거 맛있겠다 진짜. 진짜 말도 안 돼. 잠깐 올려놓고 기름을 조금만 빼둘게요. 그리고 요거를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물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워터 야 야 이 새끼야. 오. 여기 인도네시아야. 너 엊그제도 배 아파가지고 설사. 아 맞다 맞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는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석회질 있죠. 가장 조심해야 되고 무조건 생수 써야 돼. 어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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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난 척 하지 마. 4천매 만들어. 언어는 했으니까. 불 켜줄게요. 바로 그냥 넣어버릴까요? 어. 뒤집어서. 어, 넣어. 야야.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소름돋아. 들어가라. 팔팔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구 끓여줄게요. 좋았네. 형 도와봐. 오, 야야야. 잡았어? 잡았어. 야, 진짜 예쁘다. 와, 뭐야? 하우스 개코 종류 같아요. 이렇게 새끼는 또 처음 보네. 집에서 안 쫓아낸대요, 얘네는. 아, 살아? 가? 저래서 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해요. 여자들은 시커버리는 거 아니야? 은혜는 잘 때 먹고 있던데요? 은혜야, 미안해. 와. 얼개 졌어요. 이야. 냄새도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아가지고 이 안에 살이 다 흘러내려야 되는데 얘는 땅땅해가지고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열어가지고 빼주도록 할게요. 그렇지요. 우와. 여기 내장 보세요. 미쳤죠? 우와, 씨야, 이거는 사치다, 사치. 대가리는 일단 빼주고. 저거 쓸 건데, 데코할 때 써야지. 여기를 반을 잘라줄게요. 개처럼 이렇게 발라먹으면 진짜 기가 막혀. 와. 자, 이제 여기에다가 바로 미고랭. 이거 한 10만원짜리 나. 시중에서 팔면은 10만원짜리 미고랭이죠. 루프 넣어주고. 참고로 여러분, 원래 미고랭은 이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비빔면처럼. 근데 여기 왜, 아, 나 모자 안 썼구나. 아, 남캠. 너무 크게 우는 거 아니에요, 형님? 저 얼굴로 뭐라 한 거 싫어해요. 아, 맞아. 이듬이지? 형님, 인도네시아에서 인기 없더라고요. 충격적이었어. 일단은 인도네시아 분들이 약간 남자다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초이 형님도 그렇고. 근데 나는 약간 여성스럽잖아. 여성스러운 거 아닌 것 같은데, 형님? 형님, 그냥 해를 좀 많이 받은 사람. 아. 자, 이렇게 스프다 넣었으면 면 들어가라. 이야, 예. 맛있겠다. 다 됐습니다, 여러분. 오. 바로 턴오프. 자, 이제 여기서 디스플레이 들어가죠. 이야. 자, 요 대가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있었구나. 그렇죠. 오야, 야 이거 으스러진다 그냥. 이게 칼이 빵 칼이어가지고 결대로 딱 하겠습니다. 이야. Yeah. 자, 이게 바로 크레이피쉬 미고랭 10만원짜리입니다. 출발. 자, 여러분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미고랭을 과자랑 먹어요.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파는 알새우칩입니다. 이거를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알새우칩 좀 커야 되는데 아쉽네. 와서 됐습니다. 이야. Yeah. 자, 이제 이거 가서 먹어볼게요. 자, 그럼 먼저 튀김만 그냥 먹어보죠. 어어어. 초배루. 초배루. 와, 씨. 꼬리가 다 있잖아, 지금 사실. 여기 4만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 먹은 걸 만원. 양념은 안 했잖아. 간이 돼 있어요. 진짜 맛있다, 와. 아, 이게 어떨까? 과연 이 크레이피쉬 내장과 살로 버무려진 미고랭. 와. 와, 코코넛 향도 살짝 있는 것 같고 너무 맛있다. 미고랭 맛을 알잖아요, 우리가. 아니까 얼마나 더 향이 가미되는지 알겠어. 알새우치 같이 먹어야죠, 형님. 초발! 면이 식감이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살려주는 거예요. 뭔지 알죠? 크레이피쉬 꼬리살 튀김과 알새우칩과 크레이피쉬 내장이 버무려진 미고랭. 좋아! 식감의 세계가 있네. 너무 맛있다. 면 식감, 안새우칩 바삭한 식감, 튀김의 식감이 있어. 세계가. 아, 잘 어울려. 이번 이거 한번 먹어. 아, 그거 먹어요. 그래. 초배루? 초배루? 어, 얘가 새끼라 그래가지고 엄청 연하다. 그죠? 아, 흙이 씹히. 자, 여러분께서 너무 재밌게 맨땅 헤딩으로 정말 해주려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성과가 나가지고 너무 행복했고, 다음 말린면도 지금 계획으로는 두세 편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재밌는 거 찍어가지고 다음 편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허허 봐요.